김의겸이 수해 피해를 정치화하고 있습니다. 기승전 대통령 잘못으로 몰고 있는 김의겸에 대해 노동일 위원이 논평했습니다. 적절 부적절 이거와 이전에 정말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, 정치인이라고 저렇게 비정해야 되나?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정치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것 같습니다. 정치인이라면 저렇게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정쟁을 벌이고 기승전 대통령 비난을 하고 머릿속에 온통 저런 생각밖에 없는 건지, 저래 정치를 하는 건지 할 수밖에 없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은 정말로 참사를 당한 분들 물론이고 본인들의 그 돌아가신 분들 또 유가족분들의 그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? 비판할 건 많지만 전 민주당이 조금 자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비판할 건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인명구조가 우선이고 유가족 위로가 우선이고 그리고 또 구호가 우선이다. 그러니까 비판할 건 나중에 국회에서 따지겠다.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다면 얼마나 박수를 받았을까요?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그리고 뭐 조국과 민족의 운명?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뭐 어떻단 얘기죠? 뭐 러시아가 침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? 아니면 뭐 어떻단 얘기입니까? 이건 도저히 욕할 수 없는 그런 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. 조금만 더 민주당이 좀 성숙한 태도를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. 예.